빨리 모셔보도록 할게요. 근데 저분은 조금 이름이 뭐 클린 코리아 하니까 뭐 이게 진짜 좀 주제에 맞는 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 정말 전문가. 예. 이분이 정말 환경에 대해서 정말 엄청난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인데요. 네. 클린 코리아 홍보대사 송원희 씨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달고 있는 그런 허울 좋은 타이틀과는 다른 예. 실제 환경부에서 예. 인정한 오. 대한민국 환경부에서 지정한 2009년도 클린 코리아 홍보대사 2009년이요? 2009년이요? 아, 그럼 그때 2009년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계신가요? 모르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잘랐다는 얘기가 없었으니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 관세청 홍보대사 네, 관세청 마약 퇴치 홍보대사입니다. 그거 청소년 그리고 마약은 해서도 관심을 가져서도 호기심을 보여서도 안 됩니다. 아니 저분 홍보대사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홍보대사 모으고 있습니다. 열심히 모았어. 호도성 취지한 걸 마일리지가 쌓여. 자 이제 이분이 들어오면은 아마 또 스튜디오가 좀 꽉 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준현 씨 나와주세요. 당시 굉장히 힘들어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근데 좀 올해 좀 종영 된 지가 좀 돼가지고 다시 보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고 좀 올라 그랬는데 예, 당시의 경험을 살려서 오늘 또 좋은 말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인간의 조건 이제 고정 멤버가 또 나오시네요. 어? 이번에 대표. 여자 대표입니다. 예. 김재민 씨나 모셔보겠습니다. 예. 김재민 씨나 모셔보겠습니다. 김재민 씨 소개 좀 다시 해주세요. 김지민 씨나 모셔보겠습니다. 김지민 씨 모셔보겠습니다. 예뻐요, 김지민 씨. 김지민 씨도 뭐 인간의 조건도 같이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특히 그때 우리 화장품, 화학 제품 안 쓰고 있었는데. 그편 봤어요. 보셨어요? 네, 수컴댕이. 안 하고. 밀가루로 그때 화장을 하고 나가셔서 한마디도 안 하고 창피하다며. 근데 밀가루로 나간 날 되게 속상했는데 네. 댓글에 네. 오늘 왜 이렇게 뽀샤시하게 예쁘냐는. 힘들었어요. 네, 뭐 이번 KBS